5분. 아몬드 크로아상 빵을 트레이에 옮기고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8분을 돌려봤다. 좀 더 바삭하게 구워진 크로아상이 되었다. 피만 꼭지를 피해 반으로 자른다. 반으로 쪼개고 물로 한번 씻으면 씨 안에 있는 것까지 씻겨 내려가요. 물로 씻었고 잘게 썰어줬다. 터크 소시지. 소시지를 세로로 가늘게 잘라놓고 가로로 한 번 더 썰어 잘게 잘라줬다. 잘게 썬 피망 한 개, 잘게 썬 치킨 소시지 한 개, 잘게 잘린 냉동 양파 한 줌 넣어줬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팬이 달궈지면 뜨거운 팬 위에 준비한 재료들을 올렸다. 재료들을 볶아주고 볶은 재료들은 밥 한 공기를 넣어 섞어줬다. 계란 두 개, 계란을 까놓고 소금을 뿌려줬다. 모짜렐라 치즈 한 줌, 냉동 시금치 약간 넣고 재료들을 모두 섞어줬다. 토마토 소스 6스푼 추가. 오일 스프레이, 미니 도넛을 뿌려주고 작은 미니 도넛에 한 숟가락씩 올리니 그 크기가 딱 맞았다. 한번 뒤집어주며 앞뒤로 균일하게 잘 구웠다. 미니 스네커의 손잡이 근처 부분이 더 잘 익어서 손잡이 근처에 라이스 도넛이 더 노릇하게 잘 익었다. 위치를 바꿔주며 익는 정도를 조절해본다. 잘 구운 라이스 도넛을 베이킹 페이퍼 위에 올렸다. 부실하게 베이킹 페이퍼를 깔아주고 라이스 도넛 7개, 아몬드 크로아상 반으로 잘라놓고 반토막된 크로아상 하나씩 넣어줬다. 갈릭 아이올리, 마음처럼 잘 나오지 않지만 힘줘서 꾹꾹 짜 올려본다. 토마토 소스 지그재그로 뿌려놓았다. 나무꼬챙이도 하나씩 놓아줬다. 딸기, 컵 시트지 깔아놓고 그 위에 딸기를 올렸다. 팬스틱, 미니 초코스틱 과자 팬스틱 하나씩 넣어줬다. 라이스 도넛, 아몬드 크로아상, 딸기, 팬스틱. 자동차 와이퍼를 사려고 슈퍼츠 모터에 들렸다. 원래 5불 줘야지 껴주는 건데 공짜로 아저씨가 껴주셨고 뒤에 그 끼는 게 없어서 대신 리필 고무를 샀다. 제가 끼워놓고 자르라고 줬거든요. 되게 친절하게 되게 잘 알려주셨어요. 바로 옆이 버닝스라서 버닝스에도 갔다 왔다. 잡초 제거제가 필요하다. 용량이 가장 큰 것으로 골라 잡았다. 셀프 체크아웃에 상품 스캔. 잡초 제거제 4리터 19,900원. 기름도 넣고 집에 가려는데 아직도 기름값이 리터당 1,600원. 기름값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머리가... 야, 왜 피크닉 약속이 있어서 밖에서 먹을 것 좀 사다 놓아야겠다. 머리 또 잘랐어요. 이 뻗치면 그냥 다 자르고 있거든요. 급히 안전벨트를 메고 슈퍼를 가려는데 막아버리면 뭐 어떡하라는 거.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못 가고 또 돌아서 돌아서 가야 되네요. 공사가 지속되면서 동네 길은 여기저기 막혀있다. 막힌 길을 피해 카운트다운 마트에 왔다. 오늘은 좀 흐린 날씨예요. 흐린 날의 새소리가 더 우렁차다. 뭐가 맛있나? 썩은 딸기가 밑에 깔린 것이 종종 있어서 뒷부분을 잘 확인하고 두 팩을 골랐다. 뉴스 때문인가? 오늘도 왜 이렇게 품절이 많지? 득템했던 셀베이션 애미에서 샀다. 2달러 주고 샀는데 핸드메이드 사수가 예뻐서 마음에 든다. 오찌 아이스크림도 있네요. 이거 하나 사봅시다. 딸기 농장에서 맛봤던 딸기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서 딸기 머랭 아이스크림을 골라봤다. 사고 싶은데 품절됐어. 이거라도 사가지고. 금세 변신. 라이트 버터 사자. 팝콘 800원.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왠지 이것도 사고 싶어. 아몬드 크로아상. 원카드로 포인트 정리 완료. 먹을 것도 샀겠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다. 내가 운전하는 동안 아이들은 얼굴에 선크림 범벅. 도로 곳곳을 파고 다시 메꾸는데 땅에 뭘 설치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 왔지. 거꾸베이. 이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이제 주차 어디다가 내지? there. 맨 끝 멀리 주차를 했다. 오늘 옷 챙기고 가봐. 엄마가 먹을 거 챙겨갈 테니까 이렇게 와.
구름이 껴서 덥지 않게 놀기 좋은 날일 수도. 할머니들의 뜨개질 모임도 보인다. 저희 오리 엄청나게 많다. 저쪽은 끝에 테이블 갈까요? 오리가 안 많은데. 오리가 많은데. 테이블을 잡아앉고 음식을 꺼내놓자 오리들이 몰려왔다. 사라님은 맛있는 음식을 테이크어웨이 해오셨다. 보타닉 블렌드 카페에서 픽업한 등갈비 버거. 고급 버거 가지고 오신 세라님 만만세. 이게 거기서 산 거예요 혹시? 네, 거기서. 아. 거기 음식 뭐 종류 여러 가지 락다운 중에 새로 오픈한 한인 운영 카페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배불리고 바다 탐구생활 시간을 보낸다. 큰 돌덩이 사이에 숨은 바다 생물들 찾기. 여기 숨어있던 거 봤어. 숨어있던 꽃게들이 나온다. 도망가는 꽃게를 잡고 여기. 꽃게 잡아보라고 건네주는데 무섭다는 하이리. 다시 도와줘야겠다. 바닷물에 다시 돌려줬다. 어쩐 일인지 움직이지를 않네. 나 왜 죽은 척해. 다시 건강하게 잘 걸어가는 게. 엄마 여기 메탈 파이브인 건 같아. 등을 눌러 누르고 이렇게 옆에를 잡아. 그럼 집게를 못 움직여. 꽃게 잡는 법을 알려줬다. 애들은 숨바꼭질하는 꽃게를 찾아내기에 집중했고 꽃게들은 애들을 피해 다니고 있다. 아담이가 나왔다. 이게 뭐야? 뜻밖의 등장에 웃음이 터졌다. 돌덩이를 뒤집으면 숨어있던 고동들이 나오기도 했다. 아기 새우도 만났다.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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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엄마 저거 뭐야? 저거 피처야. 어 엄마 이런 거 가끔 봤어. 나도 봤어 게임에. 게임에? 아니야 여기 자주 봤어 엄마 바다에서. 카이튼이란 바다 생물이었다. 말랑말랑 하려나? 어 됐다. 어 밑은 말랑말랑해. 다시 붙어. 안 붙인다. You need to wait another 100 years. Another 100 years. 말미잘도 찾았다. 어? 완전 이렇게 되네. 어, 나 계속 찾고. 바위에 동생 이름 낙서하기. 아, 일. 이건 사라님이 써놓은 볼 하성 하일. 저기 되게 예쁘다. 사진 찍어도 되겠어, 저기. 암벽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나무들. 나무 뿌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엄마, 여기 위로 올렸어. 물 빠진 바다를 꽤나 멀리 걸어왔다. 꽤 멀리 걸어왔다. 이러다가 옆바다랑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물이 들어오기 전에 좀 더 걸어봤다. 바위에 올라가서 새로운 촉감의 모래도 발견하고 아이들이 모래를 만지는 동안 나는 여전히 바다 생물을 구경한다. 들어오니까 사이즈가 고동 사이즈 큰 것이 많다. 물이 차기 전에 서둘러 피크닉 장소로 다시 돌아갔다. 바다 탐구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오리들이 우리 자리를 점령하고 있었다. 우리 거 언제 먹었대 이거. 쓰레기 다. 양파 양 끝을 자르고 반으로 잘라 쉽게 껍질을 벗겼다. 양파를 네모 토막으로 썰어놨다. 당근 끝은 잘라내고 작은 토막으로 썰었다. 감자 껍질 까놓고 네모 토막으로 썰어 준비했다. 팬에 기름 두르고 양파 한 개, 숨이 살짝 죽을 때까지 볶아줬다. 감자 한 개 추가하고 당근 두 개 추가해서 재료들을 함께 볶아줬다. 냉동 새우, 새우 한 컵 정도 넣어주고 다른 재료들과 함께 볶아줬다. 물을 반 컵 부어넣고 카레가루 세 큰 숟가락 넣어서 볶아주며 섞어줬다. 어느 정도 섞이고 물이 졸았다 싶으면 물 반 컵 더 부어넣고 좀 더 끓여서 재료를 충분히 익혔다. 터크 소시지, 소시지 두 개, 엄지 반 정도 크기로 잘라놓았다. 같은 크기의 소시지 토막을 썰어놓고 사선으로 칼집을 내줬다. 반대 사선으로도 칼집을 내었다. 소시지 꼭지를 제외한 조각은 모두 사선 칼집을 내주고 소시지 끝부분의 조각들은 바닥에 8등분 칼집을 냈다.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둘렀다. 썰어놓은 소시지를 넣고 소시지 꽁다리는 윗부분 먼저 구웠다. 칼집난 부분이 벌어질 때까지 볶아줬다. 트레이 위에 소시지를 올리고 치즈 슬라이스를 한 줄로 잘라놨다. 치즈를 조금씩 떼어내서 동그란 치즈 눈을 만들었다. 짜잔. 검은깨를 꺼냈다. 검은깨를 묻혀 눈동자를 넣었다.
문어 모양의 소시지 얼굴 눈을 두 개씩 만들어줬다. 귀여워. 할로윈 도시락에 눈 붙여주기는 처음인데 만들어보니 너무 재밌었다. 하트 쿠키틀로 치즈 슬라이스를 찍었다. 하트 모양의 치즈를 떼어 준비했다. 타피오카 펄 리퀴드 타입 꿀 타피오카 펄에 꿀을 뿌려줬다. 우유를 부어넣은 후 딸기 요거트 파우더. 요거트 만들 때 쓰는 거긴 한데 그냥 뭐 맛첨부로 사용합니다. 한 티스푼 가득 넣어 우유에 잘 저어 섞어주면 딸기 버블 밀크티. 새우 카레에 별 모양 밥을 올려봤다. 카레 듬뿍에 파슬리 솔솔. 컵 시트지 깔아놓고 하트 모양 치즈를 깔았다. 얼굴 부여한 문어 소시지. 얼굴이 잘 보이도록 배치해줬다. 딸기 버블 밀크티, 초코 스틱 과자, 새우 카레, 소시지 볶음, 딸기 버블 밀크티, 초코 스틱. 쏟아지지 않게 뚜껑을 잘 덮어놓았다. 자동차 앞바퀴를 교체해야 한다. 직접 교체할까 했는데 락다운 중에 중고 타이어 사기도 힘들고 너무 힘 빼기도 싫어서 정비소에 왔다. 이스트 타마키에 있는 한국 자동차에 문의했더니 새 타이어 교체 서비스 비용이 저렴한 편이었다. 타이어 교체를 맡기고 장을 봤다. 어, 항상 찍어야 돼. 한국 슈퍼에 들렸다. 아, 이거? 왜 이거? 아니, 무슨 왜? 소리야? 저 QR코드. 집돌이 남편에게 QR코드를 알려줬다. QR코드 ready. 짜파구리 멀티, 신라면 김치 멀티, 비비고 순두부, 올리브유 녹차김, 방청김, 조선김, 고향만두, 김말이, 팝피콕, 밥 한 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오징어 젓갈. 한국마트 옆 중국마트도 들렸다. 야채 과일 위주로 장을 본다. 바나나 1kg에 1,590원, 토마토 4,790원, 배 1kg에 5,590원, 양상추 1,990원. 내 머리는 마스크에 끼어서 혼자 붕붕 떠있다. 이렇게 장을 봤는데도 아직 시간이 남아서 푸켓코 멍을 때리고 있다. 하늘의 구름은 가득 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 중이다. 새로운 타이어? 내 차를 받아 집에 돌아왔다. 타이어 3개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여기 갈아야 되는데 새걸로 갈아주려고. 와이퍼 교체도 해야 한다. 전날에 미리 구매해둔 와이퍼 고무를 가져왔다. 와이퍼에 맞는 사이즈로 고무를 잘라줬다. 고무 프레임이 플라스틱 재질이라 톱을 준비했다. 껴있는 고무를 당겨서 제거하고 크기에 맞게 잘라준 새 리필 고무를 와이퍼 블레이드에 끼워 넣었다. 후방 와이퍼 교체가 끝났다. 잘 됐어요. 차나 좀 닦아야겠다. 플라스틱 박스에 물 담아 넣고 닦을 청과 세제를 가져왔다. 와이퍼 갈다가 새삼스레 더러운 내 자동차에 눌라 세제 묻혀서 천으로 급히 닦아주며 대충이라도 차 세척을 좀 해놓는다. 차를 닦는 동안 길거리 공사 현장음이 BGM. 세척이 끝나면 다시 또 아이들 학교 픽업을 가야 한다. 제 애들 학교 끝날 때까지 바다에서 좀 대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활짝활짝 피는데 맑은 하늘에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맑은 날에 붉게 핀 뉴질랜드의 크리스마스 트리. 서머 크리스마스의 눈사람. 아, 모래사람? 누군가가 장식하고 간 서머 트리. 나의 좌측 하늘. 너무 다른 우측 하늘. 다시 좌측 보면 맑은 하늘. 하늘이 분명하게 다르잖아요. 여긴 맑고. 드디어 실내 운동이 가능해졌다. 오픈 첫날이라 그런가 고요하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찾았다. 반가운 운동 친구 제스. 언니의 소식을 물어본다. 아마 like my sister? Yeah. A month? A month? Yeah.
집에서 운동하는 게 익숙하지 않던 나에게는 다시 레즈메 클래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반갑다. What's this? The shoes donation? Next year! Oh my god! Woohoo! Our studio is in construction. Alright, shall we start? 지금 공사 중인 스튜디오에서 바디젠 클래스가 있었는데 보수 공사가 필요해서 더 큰 스튜디오에서 클래스가 진행됐다. 혼자 하는 운동은 재미없는데 이렇게 클래스에 와서 직접 사람들도 보면 좀 더 재밌다. 클래스 운영될 때는 최소 주 2회 운동을 했는데 클래스 없이는 한 주에 한 번 운동도 할까 말까였다. 이제 곧 규칙적인 생활이 돌아올 것 같다. 신발을 고쳐 신고 운동 후 아이들과 잡초 제거제 뿌리기에 들어갔다. 집 앞에서는 여전히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듬성듬성 난 잡초에 스프레이 칙칙. 나는 스프레이가 없어서 통을 들고 조금씩 약을 구웠다. 잔디가 있다는 것이 좋기는 한데 잔디도 너무 빨리 자라고 그 주변으로 잡초도 퍼지고 있어서 여름에는 잡초 제거제도 뿌려줘야 하고 잔디 깎는 일도 더 자주 해줘야 한다.